지난달 30일 종로구 명륜동에서 56세 남성이 코로나19 첫 확진자로 발견됐습니다. 당일 이 남성이 다닌 명륜교회와 인근의 생활체육관은 폐쇄됐고 해와초등학교와 유치원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종로구가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지 않더니 하루 사이 확진자가 2명 늘어나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오픈이 돼야 되는데 그 처음 같은 경우는 100 몇 명 정도라고 해서 조금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 식사를 같이 한 사람으로 해서 인원이 딱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동 경로를 조금 오픈을 해주고 그리고 종로구 일대에서도 식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로 어떻게 다닌지 모르잖아요. 공개를 해야 주민분들도 알고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뭐 갈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일단 정보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의 종로 노인복지관도 다음 날 휴관했지만 이곳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에 참여한 82살 남성이 29번째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창신동에서 동대문구와 성북구 등 인근 자치구를 이동한 경로가 확인됐지만 어디에도 명확한 동선 공개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직동에서 9번째 확진자가 나오자 공공시설을 뒤늦게 폐쇄했지만 주민들은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하지 않는 데 불만을 터뜨립니다. 공개하면 좋죠. 왜 공개를 안 해. 그래도 피해야지. 똑같이 폐쇄를 하고 안 그러면은 대체가 서울이었어. 복지관도 못 다니고 여기 저 주민센터에서 헬스클럽 보는데도 거기도 못 다니고. 자치구가 주민들에게 공개한 건 문자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놀랍게도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내용만 있을 뿐 거주 지역은 물론 이동 경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종로구는 급기야 23일 오후 확진자와 자가격리 등 세부 내용 요약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코로나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선 자치구의 명확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때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장소에 있었던가 그 시간에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떤 저 우연한 접촉 그런 것도 의심하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의심을 할 때 이제 본인의 어떤 저 이 호흡기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은 네. 그런 증상 발생과 또 이 질병의 감염 여부가 좀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는 계기는 되죠.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확진자 발견 직후 공식 브리핑을 가진 반면 서울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종로구는 확진자 수치는 물론 공공기관 폐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아 지역 감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